바른미래당 64차 바른미래당 64차 언론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을 촉구합니다. 옛말에 말 타면 경마 잡고 싶다라는 협상이 있습니다. 미국이 턱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올라가면서 제시하는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엊그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차기 일정을 논의도 보다 한 시간 만에 전격 결렬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치통처럼 찾아와 괴롭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미국이 측정한 방위비 분담금이 양국에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우리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도 이 문제를 치통처럼 생각하기도 볼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올해 대비 5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주한미군이 올해의 주한미군보다 5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필요한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무려 1조 3천억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인상 반대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기준점이 곧 돌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논란은 양국에서 정화된 이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 양국 분담금 측정에 대한 명확한 가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당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당별로 조금씩 이견은 있을지언정 방위 협상에 대한 초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의입장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가진 특수한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순방치한 관계의 혈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게 해줍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제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 결과 국내 초미세먼지 중에서 국내 영향으로 발생한 것은 절반가량이고 32%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국외의 영향이 커지며 국내의 미세먼지 중에서 중국발 요인이 7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중일 본부가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한국이 연평균 51%, 중국이 91%, 일본이 55%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국내 초미세먼지 중 국내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연평균이 아닌 12월에서 3월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로 한정을 해보면 국외 요인, 특히 중국발 요인의 영향력은 더 확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00년부터 한중일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3국 정부가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서 발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 간 협의에 귀중한 과학적 자료가 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좀 더 과감하게 요구를 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국내 미세먼지를 중국 탓으로만 돌려서는 곤란합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대대적인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나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세먼지 기여도가 얼마이고 하는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공식적인 틀 안에서 중국과 공동의 해결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삼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총 미세먼지 발생원의 평균 36%가 중국발 유인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자체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중국발 유인 영향력이 70%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 미세먼지의 총 예산 4조 9,778억 원 중 중국과의 협력 예산은 한중공동연구단 운영 38억 원, 한중공동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4억 100억 원,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24억 원, 총 163억 원에 불과합니다.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리우 선언에 따르면 자국의 관리구역 또한 통제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 범위 외부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국내 발생 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양국의 국가 의제로 다루고 또 이번과 같은 측정 및 분석 그리고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실천 계획 수립 운영을 하는 등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언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비공개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